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 바다 거수를 신화 난이도에서 잡는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신화에서는 딱 한 가지 스킬이 추가되는데 관통의 미늘은 괴수와 공대원 한 명 사이에 선을 긋고 몇 초 후에 그 선 안에 서 있는 모든 공대원들에게 엄청난 양의 피해를 나누어 입힙니다. 관통의 미늘은 무적으로 무시할 수 있고 같이 맞는 경우에는 최소한 5명 이상이 맞는 게 안전합니다. 그러면은 시작부터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모두 보거를 딜해 주시고 보거가 잡히고 모두 버프를 먹은 다음 바로 산기한 후에 블러드를 켜세요. 신화에서는 감전 딜량이 꽤 크기 때문에 항상 산기에 있으셔야 합니다. 관통의 미늘이 시절될 때 무적을 쓸 거하면 바로 공대원들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맞을 경우에는 최대한 멀리 가서 맞기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물속에서는 위아래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맞을 때 카메라를 돌려주셔서 자신의 캐릭터가 선 안에 있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한쪽에서 봤을 때는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카메라를 돌려봤을 때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. 도트 딜러들은 가능하면 조금씩 두 번째 보거를 처음부터 딜해 주시고 디버프가 사라지기 10초 전부터 원딜들이 보거를 죽여줘야 합니다. 이 두 번째 디버프를 얻으러 갈 때 한 번에 뭉치면은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상기해서 버프를 받으시고 받자마자 다시 상기해 주셔야 합니다.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첫 번째 보거가 죽는 시간과 네인들을 차단하는 시간을 맞춰줘야지 그 다음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디버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소에 도착하면은 근딜들은 보거를 딜, 원딜들은 네인들을 딜하고 보거가 죽는 순간 바로 차단하고 버프를 받고 상기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도 역시 디버프가 사라지기 10초 전부터 보거 딜을 해주시고 버프를 받으러 갈 때 피가 났다면은 반드시 개인 생존기를 사용해주세요. 아무리 조심히 움직여도 한 번 정도는 감전되니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. 마지막 페이지 돌입했을 때는 딜 상황을 보고 관통의 미니를 한 명씩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1, 2페이지에서 아무도 죽지도 않았다면은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한두 명이 죽어나가도 딜이 충분하니 전멸하지 않게만 해주세요. 관통의 미늘만 잘 생존하면은 굉장히 쉬운 네임드이기 때문에 같이 맞아줄 때 조심해서 잘 맞아주기만 하면 금방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